고혜성 쇼 진행을 하고 있는 고혜성입니다. 네. 아, 오늘도 역시 훌륭하신 두 분의 명강사님을 모시고 강연도 듣고 토크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주제가 첫 번째 강사님이 빛의 비밀입니다. 빛이라고 해서 그 태양의 그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던 그 빛, 정말 달갑지 않은 그 빛의 비밀에 대해서, 빛의 시크릿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낱낱이 이제 파헤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빛을 또 이렇게 쉽게 갚을 수 있을지도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빛에 있어서는 또 저도 또 거의 뭐 선수라고 하면 선수급인데, 저는 진짜 매일매일 빛에 정말 시달려 봤던 사람이라, 제가 개그맨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기적같이 그 개그맨이 돼서 빛의 그 늪에서 제가 헤어나올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31살 때 개그맨 되게 바로 그 직전에 제가 산 밑에 다 쓰러져가는 흉가에서 살았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런 모습에 제가 다 쓰러져가는 흉가, 정말이에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저희 이모부가 집장사를 하시는데 그 빌라를 짓기 전에 그 집 허름한 집터를 사놨어요. 그 땅을 사놓은 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70년대 지어놓은 1층 양옥집. 그러니까 천장이 다 무너졌고요. 그 담벼락이 다 무너져 있고, 딱 집에 들어갔더니 방 사면이 그 신문지로 도배가 돼 있고, 정말 쥐가 막 돌아다니고,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데서 제가 살았죠. 빚을 그때 한 수억을 지고 신용카드를 무려 8개를 만들었고, 8개가 다 불량자가 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라면 먹으면서. 근데 이제 배고픈 것보다도 가장 정말 그 극심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 신용카드사 여직원들과의 그 폰팅 시간. 매일 전화 오죠. 매일 와요. 야, 진짜 뭐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목소리가 다 우렁차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뽑나봐. 예, 좀 이게 대가 세고 기가 센 사람들을 면접할 때 뽑나 봐요.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면 저는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른다고 돈 안 나온다. 어? 오빠가 능력은 없어도 청력은 좋아. 조용조용히 얘기해라.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당시에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고민하다가 기적같이 그 일반인들이 나오는 개그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그 콘서트에 제가 스카웃이 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저는 빛에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빛의 늪에서 이제 헤어나게 됐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랑 그런 비슷한 상황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박사님을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박사님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국민은행에서 지점장님으로 무려 이제 3개 지점장님으로 역임을 하셨고, 그러니까 총 국민은행에서만 37년을 재직을 하신 분이고요. 경영학 박사님이시고, 현재 광운대 또 외래 교수님으로 또 다니시고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많이 계세요. 뭐 부동산 개발 전문가, 뭐 투자 상담사, 뭐 이런 여러 또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계셔서 이 금융에 있어서는 뭐 최고 하여튼 박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 빛의 비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이름은 박종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태몽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종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박종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을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저 교단에 가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에 은행장이 되겠다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행장이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판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주산을 무려 5단. 그래서 그 시골 소녀는 은행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 학교를 가야 돼요? 상고.
상고를 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은행에 들어갔으면은 더 이렇게 승승장구했을 텐데 저는 상고를 가야만이 은행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고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고를 졸업하고 77년도에 은행에 입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작년 1월 달에 이제 퇴직을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37년을 근무했더라고요.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은행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점장은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거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40살 때 또 목표를 세웠어요. 55세에는 대학교 강단에 서서 대학 교수가 되어야겠다. 그럼 대학 교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박사 학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0살 때 그 목표를 박사 학위 50세 이전에 저 취득하기 자격증 15개 취득하기 그래서 자격증은 제가 한 20개 정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목표를 세울 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운 목표대로 계속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만 55세에는 제가 단국대학교하고 광운대학교 강단에 서서 저 학부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석박사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목표가 달성이 된 거죠. 다 이것은 제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기록을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4시에 일어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6시 반. 그래 6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몸이 딱 그 이게 고정화 되는 게 6개월이면 고정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씩 줄이면은 이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 저 50살 때 이제 박사 학위도 따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강단에 서고 그래서 저는 저기 목표만 구체적으로 세우면 누구든지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강의하기에 앞서 이분이 누구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90세인데요. 제 영원한 스승이고 금융 멘토예요. 네, 금융 멘토.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아들에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적어라. 돈 관계는 무조건 적어라. 빌리거나 에? 저기 빌려받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것을 돈 관계는 무조건 적어라.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에 공짜 없다. 에?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난다. 회가 망신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한테 가르침을 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적기를 많이 하시냐면은 침대 밑에 보면은 노트가 가득 찼어요. 그게 무슨 노트냐면은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 필서를 몇 번 했는지도 어머니는 모르셔요. 그것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필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지만은 말씀을 참 잘하셔요. 어머니 노트에 보면은 그 돈 관계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13,200원 더하기 21,000원은 34,200원 이렇게. 아~ 에? 에? 이런 식으로 저 노트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던 분을 제가 2015년도에 매일 제가 한 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전주 지점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전주에서 하시는데 제가 있으면서 어머니가 이런 노트를 누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산수 공부를 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산수 공부를 1년 해가지고 지금은
다섯 자리 더하기 여섯 자리, 여섯 자리 빼기 네 자리, 그 마음대로 지금 다 하셔요. 그래서 수학이 14단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8단계까지 했어요. 8단계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지금은 이제 웬만한 것은 숫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제 나누기 그런 것은 이제 계산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 산수 박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만큼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 자녀들한테 이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금융 기초 지식, 신용 관리, 금융 사기 예방, 매진말 순서들 하겠는데요. 우리가 개인 빚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부 다 우리가 개인 빚이 한 3억은 되겠죠. 아니 전체적으로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1100조에 1100조. 1100조. 그래서 제가 1인당 따져보니까 1인당 22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4인 가족이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빚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행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신용불량자가. 우리가 지금 신용 저 등급 관리하는 기록되어 있는 게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저기 4200만 건이 등록이 됐어요. 신용관리가. 근데 저신용자라고, 신용불량자라고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저신용자라고 하거든요. 저신용자가 550만 명이에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님 이런 분들도 막 거기 개인 파산, 뭐 개인 회생 뭐 해가지고는 그 은행 빚이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탕감을 원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개인 파산 신청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평소에 금융 지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그 부산 상호저축은행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울고 불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다라면은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금융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금자 보호 있잖아요. 우리가 5천만 원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이 있다 보면은 4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씩 하면은 5천만 원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5천만 원인데 한 금융기관에. 근데 그 부산 상호저축은행에서도 5천만 원인데도 하나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투자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후순위 채권이나 뭐 그런 것은 투자 상품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저축 상품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변액보험이 있잖아요.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이에요. 그 변액보험은 예를 들어서 채권을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해서 그게 잘 되면은 만기에 찾는 금액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고만 있었으면은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여러 군데 가기가 번거롭다. 그러면 내가 1억 있으면은 부인 이름으로 5천만 원하고 내 이름으로 5천만 원 하면은 이상 없잖아요.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예금자 보호는 각 금융기관마다 1인당 5천만 원씩 이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노인대 가서 강의하면은 4,700만 원이나 4,800만 원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자까지 다 돌려받으려고 하면은. 예? 예금자 보호는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전략은 이제 상승 추세냐, 하향 추세냐에 따라서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같으면은 예금을 단기로 해야겠어요? 장기로 해야겠어요? 단기로 해야잖아요. 예? 왜냐하면 3개월, 3개월 끊어서 하면은 나중에 오르면 오른 금리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대출은 장기로 해야 하잖아요. 장기로. 예? 이제 그리고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은행에 가서서 지금은 이제 보통 3%대, 4%대잖아요. 이게 3.5%다. 그러면은 대출 대부계한테 주임님, 왜 3.5%가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런 항목에 의해서 3.5%다.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이체가 돼 있으면 또
감해주고 뭐 신용카드를 얼마 이용 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3.5%가 결정이 됐으면은 다음에 6개월 변동금리라고 했을 때 6개월 한 열흘 전에나 찾아가서 아, 내 이런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대출금리를 내려줘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3.5%라고 그러면은 왜 3.5%냐. 우리 옆집 아저씨는 3.2%라고 그러던데, 에? 그렇게 자꾸 요구하면은 그 깎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 이게 환율이 무엇입니까? 환율. 환율은 우리나라 돈하고 외국 돈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 비율이다요. 환율이 인상이 됐다. 그럼 뭐 무슨 말 의미입니까? 환율이 인상이 됐다. 예? 이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100원 하던 것을 1,400원하고 교환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1,700원 막 1,900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금 금리가 26%, 28%. 대출 금리가 막 35%, 44%. 예? IMF 때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폭락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가도 폭락을 하고. 그래서 이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경제 관계가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게 신문 같은 게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신용카드 가지고 계신 분, 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용카드 없는 분. 아. 이제 신용카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에는 이제 발급을 길거리에서도 하고 뭐 인터넷에서도 여러 군데서 신용카드 발급하잖아요. 근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신용카드는 반드시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가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저 신용카드 모집인이 나는 카드를 하나 신청했는데 외환카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사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길거리에서 만드시면 안 되고 저기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가서 직접 만드셔야 돼요. 사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을 신청을 했으면 수령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령을 하면은 또 거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카드를 한번 다 내보세요. 카드를. 카드 뒷면을 한번 보세요. 뒷면을. 서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서명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분실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변상 금액을 배분을 할 때 서명이 안 된 사람한테는 많은 저 부담을 줘요, 이렇게. 이게 서명만 돼 있어도 많이 삭감 요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갖다가 이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카드를 수령하니까 이용 한도가 3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3천만 원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 카드를 분실했을 때 3천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운 사람이나 훔친 사람이. 그래서 카드를 받으면은 그 봉투를 열어봐가지고 그 이용 한도가 얼마로 돼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사용한다면은 아, 이용 한도를 500만 원으로 줄여주세요. 갖고 이용 한도를 줄여놔야 돼, 이게. 신용카드. 그래, 잃어버리더라도 500만 원까지만 사용 가능할 거 아니에요. 보통 웬만한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이 다 돼 있을 거야, 이게 이용 한도가.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000만 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 한도를 갖다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가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다, 뭐 만불을 이용할 수 있다, 2만불 이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내가 당장에 해외에 갈 일이 없으니까 해외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 주세요. 그렇게 또 요구를 해야 돼, 이렇게. 네? 카드 수령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저기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SMS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청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바로 야, 나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게끔.
그래서 이제 저기 문자 정보 서비스도 이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령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용을 해야죠. 이제 카드를 이용을 하잖아요. 이제 이용을 할 때는 PC방이나 그 대중들이 이용하는 데서는 이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이미지가 남아있거나 누가 옆에서 보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살 때는 반드시 개인용 PC, 자기 PC로 하라 이거예요. 예?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PC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뭐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PC방이나 그런 데서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유소나 남자들 같은 게 특히 술집에 가서 카드 쓸 때 자, 카드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카드를 들고 와서 어디서 결제합니까? 갖고는 카드 가서 보고 사인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술집 같은 데서 카드를 이것을 복사하는데 쉬워요, 이렇게. 이게 복사를 하면 하나를 똑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반드시 들고 가서 이렇게 사인하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실을 하잖아요. 이 카드는 거의 다 저기 CD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겸용으로 돼 있어요, 겸용. 그렇기 때문에 분실 신고할 때도 아, 이게 겸용카드인데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를 같이 분실 접수해 주세요. 그렇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카드를. 왜 그러냐면은 신용카드만 저 분실 신고를 하면은 체크카드로 돈 찾을 수 있고, 체크카드만 분실 신고하면은 신용카드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은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저 기록은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많이 활용하고 스마트 뱅킹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 뱅킹은 이제 우리가 잘 유용하게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맡겨잖아요. 그 맡겨갖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맡겨서. 그런 때는 앱을 지우는 거예요. 앱을. 예? 앱을 지워서 주라 이거죠. 앱을 지워서.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고장 나면은 맡길 때 그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공인 인증서나 앱을 지워서 수리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돈 쓰는 기술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4113 법칙이라 해 가지고 이제 4는 이제 저축을 하자. 40%는 그다음에 10%는 미래를 위해서 쓰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미래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제 취미 생활을 한 데 쓰고, 일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어떻게 11조 하죠? 그래서 저는 11조를 부모님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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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는 부모님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일이 효도야, 효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년 동안 전주에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우리 집이 좀 커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3년 동안 잘 모셨더니 저 부산 누님한테랑 저 광주에 사는 동생한테랑 이 집은 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년 동안 모셨더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효테크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이게. 효테크. 요즘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안 줘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큰딸한테는 저기 작은 딸에 2분의 1만 준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결혼을 했을 때 진짜로 2분의 1만 줬대요. 예? 그래서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효테크가 확실한 재테크다. 이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은 어디서 누구고 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소비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돈을 어디서 누구하고 쓰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기 이것을만 어디서 누구고 썼느냐만 그것만 잘 저 가려서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장은 적어도 3개 정도 만들어서 저기 수입 통장, 지출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만들어놔야 그래야 가계부 안 쓰시는 분도 통장을 딱 열어보면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통장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통장 관리만 잘해도 특별히 가계부 안 쓰셔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관리. 아까 제가 신용불량자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550만 명. 네, 550만 명인데 왜 우리가 신용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1998년도 IMF가 온 게 각자 개인과 기업이 신용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 신용관리가 왜 필요하냐. 개인이 신용관리를 잘하면은 신용이 우량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신용으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자를 싸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그 부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잘 돌아가니까 저기 국가적으로도 이익이잖아요. IMF 때 정부에서 은행에다가 수십조 원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제공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과 기업이 신용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관리만 잘해더라도 국가가 이게 편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용이라 하면은 우리가 뭐 신용이 있는 사람 뭐 신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 가게에 갖고 외상으로 얼마큼 살 수 있느냐 그게 자기 신용 한도예요. 왜냐면 신용이 좋은 사람은 저기 아예 50만 원까지는 뭐 사장님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어떤 사람은 저 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용대출 어떤 사람한테는 1억도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기 고객님은 200만 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은 뭐 2천만 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게 신용인 거예요. 이게 신용.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은행에 가셔서 내가 신용대출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네? 그게 내 신용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요. 여기에는 이제 저 세금 이제 체납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뭐 저 신용카드 이용한 거라든지 그런 통신요금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신용등급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등급에서 이제 10등급까지가 있는데 7등급에서 10등급까지가 저신용자라고 해요. 저신용자. 이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잘 안 갚을 사람, 떼먹을 사람으로 분류되는 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정보 관리는 나이스 신용정보하고 이제 KCB라고 한국신용정보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저 조회가 이게 가능해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 가입하자마자 조회하면은 1년에 4번은 무료로 내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번만, 네 번만. 그 옛날에는 그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되면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근데 2011년도서부터 100번을 조회해도 신용등급이 안 떨어져요. 그게 바뀌었어요. 예? 왜냐면 돈을 안 썼는데 조회만 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아무리 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 저기 상식을 한번 진단해 보겠는데 의사 변호사님은 신용 등급이 이게 높다? 높다. 예? 높다. 안 높은 사람도 많아요. 상관없어요 이게. 예? 신용 거래를 얼마나 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저 직업에 따라서 높냐 안 높냐. 왜냐하면 요즘은 의사 선생님도 신용 불량자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청진기 가지고 배에다 대고 아 간이 부으셨네요. 막 유유가 흐렀네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비싼 장비를 리스로 사가지고, 예?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리스를 못 내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카드로 뭐 현금으로 물건 사면 신용 등급이 높다? 예. 아닌가요? 아, 이게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은 신용 등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급이 안 나오죠. 신용카드로 사야 돼요, 신용카드로. 등급이 안 나오죠. 예, 등급하고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30만 원 연체했다 신용등급이 영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액도 연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5천만 원 설정했는데 내가 그 통장에다가 1억을 예금을 해놨어요. 그러면 예금 잔액이 1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대출이 없다? 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 한도만 설정해놨어도 이용 안 했어도 그 신용평가할 때는 그 마이너스 대출도
그 전 금액이 거기 대출로 이렇게 있다고 간주가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도. 그 다음에 열람 조회수는 신용등급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예금이 10억이 있으면은 신용등급이 높다? 높다. 예? 네. 예금이 10억이 있어도 신용등급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했다가 오후에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신용등급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다음에 대출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높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대출은 신용등급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왜냐면 잘 갚고 잘 쓰고 하면 신용등급이 높은데, 대출을 잘 안 갚고 이자도 연체하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안 좋아요. 이게 상관이 있어요. 이게. 예? 신용등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거래하는데 뭐 신한은행 카드 뭐 연체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아까 다 종합된다 그랬죠? 예, 뭐 세금도 종합되고 통신 요금도 종합되고 그래서 다 상관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연체를 갖다가 저기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 연체 기간이 길을수록 또 영향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10만 원은 6개월 됐고 50만 원은 저기 3개월 됐다. 그러면 10만 원부터 먼저 갚아야 돼요. 어떻게 다 아시는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용불량자가 아까 내가 55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한 5만 명 되더라고요. 150억 명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신용불량자들은 이 이자 무서운 줄을 몰라요. 내가 제일 문제가 요즘 그 대부업체 광고를 보니까 전체 광고의 10분의 1을 대부업체에서 광고하고 있어요, 요즘. 막 유명한 탤런트 해갖고는 뭐 전화 한 통 뭐 뭐 저쪽 해서 대출해 준다고 하잖아요. 500만 원 뭐 2천만 원 5천만 원 막 대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많이 양산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35%였어요. 35%. 근데도 그 이 신용불량자 이 사람들은 이자 무서운 줄을 몰라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35% 막 옛날에 45% 했던 것이 지금은 29.9%로 하라. 막 지금 국회에서 지금 막 그렇게 낮추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 한 통 무작정. 왜냐 은행 가면 번거롭잖아요. 막 뭐 물어보고 갖고 와라 하는데, 여기는 전화 한 통 하면 500만 원 통장 바로 넣어줘요. 예? 대부업체 전화하면은. 간편하다. 그 대신 또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환 계획이 없어. 돈 빌릴 때. 이게 제가 이게 사례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여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명품 가방을 4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것을 대부업체에서 빌려가지고. 예?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들어왔는데 400만 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만에 회사에서 그만두게 돼요. 이게 400만 원 때문에. 그 학생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상환 계획이 없다. 이게 상환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이 왜 문제냐면은 바로 요즘 취업이 안 되잖아요. 취업만 되면 바로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은 우리가 보면 미소금융 있잖아요. 뭐 희망 홀씨 대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그 돈을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게 싸게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저 대부업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하면은 대출 이자가 4.5%예요. 4.5%. 예? 신용대출인데도 4.5%예요.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을 저 좀 번거롭더라도 찾아가서 이용을 해야지 대부업체 이용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은행에 이제 오래 근무하다가 보니까 그 돈이 없는 사람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가.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귀가 얇아요. 누가 얘기하면 맞아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예? 하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게을러. 부지런하면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게을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종잣돈이 없어요. 공통점으로 종잣돈이 없어요. 종잣돈이.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거나 결혼을 처음에 시작하더라도 얼마씩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놔야 돼요. 종잣돈을. 종잣돈이 없으면은 기회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제 은행에 들어가면은 이제 2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 탈 때는 1,400만 원 됐다가 예? 봉급 날이 임박하면은 또 1,950만 원 됐다가 봉급 저 일반 달은 1,700 됐다가 봉급 날은 이제 저 봉급 날 임박하면은 1,950, 60 되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너스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보너스에 600만 원 받으면은 300만 원을 떼서 종잣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모아 놔야지. 보너스 나오면 여유 있게 쓰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 등급 아까 1등급에서 이제 저기 10등급까지 산출하는데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산출이 돼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수입 대비 저기 대출이 얼마나 정도가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연체 정보가 연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2금융권 여신. 2금융권이라면은 뭐 저 새마을금고, 신협, 그다음에 단위농협을 2금융권이라거든요. 그런 데서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1억을 받는다. 그러면은 신협의 대출이 500만 원 있으면은 그걸 갚고 1억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500만 원 있으면 아, 이 사람이 2금융권 여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등급을 산출해서 이자가 고금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금융권 여신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한데 여기에서 담보대출은 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6개월 동안 대출이 많이 일어났느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용등급 산출할 때 가장 거기 리스크가 많은 사람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연체하다가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카드 대출, 카드론이라고 그래요. 카드 대출 받은 사람. 이 두 가지가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람. 예? 그래서 그 대출 받고 할 때는 그런 저기 현금 서비스 받은 거라든지 그 카드론 같은 거 다 정리하고 2금융권 여신 조그마한 거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갚고 난 다음에 은행 대출을 신청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예?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신용 등급이 산출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신용 관리 요령인데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그 적정 규모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받으면은 이자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적정한 규모 같은 걸 얘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현금으로 사지 말고 신용카드로 쓰고, 이게 적정한 신용 관리를 계속 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저 소액 연체는 하지 말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체 상환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것부터 먼저 상환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기 대출 이자라든지 뭐 각종 공과금 같은 거 은행 가서 직접 하시지 말고 자동 이체를 해요. 자동 이체.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은 해외에 장기간 아들 집에 갔다가 연체가 막 세 달, 네 달 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은 돈이 있는데도 연체잖아요. 통장에만 넣어놓으면은 그 날짜에 자동적으로 빠져지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자동 이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금융 멘토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그 할 때 아, 그분한테 이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신용정보 이렇게 조회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회가 돼. 제가 이거 한번 조회해 봤어요. 이게 누구 거겠어요? 예? 네? 이제 이 사람은 카드를 세 개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고 신용이 1등급이다. 최고 1등급이다. 이렇게. 이렇게 다, 여러분도 다 조회가 가능해요. 아까 제가 나이스 신용정보하고 한국신용정보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조회를 해봐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올리는 요령이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이나 이제 개인사업자, 뭐 법인 그런 거 신용등급 올리는 요령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기 오늘은 뭐 제가 이제 개인의 국한에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3, 4등급을 1, 2등급으로 올리려면은 이제 신용거래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저기 2금융권 뭐 여신이 있다든지 그런 걸 갚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기 관리를 하면은 신용 등급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금 서비스 카드로 이게 주의를 해 주셔서. 조금만 관리하면은 신용 등급이 관리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 아픈데 좀 쉬어가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적금을 100만 원씩 12번 불입하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300만 원 났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보면 저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이해할 때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몇 프로 수익률. 그 맞으신 분한테는 제가 이게 상품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 홈쇼핑에서 그 50명은 현금으로 사는 사람, 50명은 신용카드로 사는 사람, 갖고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이제 홈쇼핑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금 구매하는 사람은 지갑에서 돈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 50명을 평균을 해보니까 12만 원이 나온 거야. 근데 신용카드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은 얼마가 나냐면 17만 원이 나온 거야. 17만 원. 우리가 현금으로 살 때하고 신용카드로 살 때 그런 개념이 많이 약해져요. 신용카드로 사면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하고 이렇게 순대하고 그냥 먹으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카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카드 있는 데 가서 먹으니까 5만 원, 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1, 2만 원이면 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 홈쇼핑에서도 현금 구매냐 카드로 구매하냐 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10년 앞당기기네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해요. 예? 저는 이 방법에 의해서 부자가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1번은 뭐냐면은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은 있어야 한다. 1번이. 그 친구가 저한테 좋고 싼 부동산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집을. 예? IMF 때. 예?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평생 모을 돈을 한 방에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싼 물건을. 이게 지금도 부동산이 6억짜리가 3억, 4억 가는 게 가끔 나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소개하겠어요? 자기한테. 예? 예? 자기한테. 좋은 물건이 있다. 50% 싼 물건 자기한테. 그 다음에? 가족.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친한 친구. 그 다음에 단골 고객.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이게. 그래서, 저 가족이나, 예? 친척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가 한둘만 있으면은, 그 2, 3년에 하나만 소개받으면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가 한둘은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무 전문가가 또 한 명 내지 두 명은 있어야겠다. 세무 전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이제, 저기 부동산을 팔아요. 하나 물건은 5억이 남고 하나 물건은 4억을 손해 봤어요. 근데 올해 5억 저기 팔고 내년에 이제 4억짜리 손해 난 걸 팔았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합니까?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50%라면 2억 5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무사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건 말이야 안 돼. 올해 다 팔아. 올해 하나 5억 손해, 5억 남고 4억 손해를 봤으면은 내가 1억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부동산을 팔 때도 같은 해에 파는 거예요. 남는 거, 손해나는 거 같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나를 파는데 천만 원이 남았다. 또 하나 파는데 천만 원이 남았다. 이것을 같은 해에 팔면은 10%니까 200만 원을 세금을 내는데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면은 천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 받냐면은 6.6%를 받아요. 이게 66만 원, 66만 원. 이게 남는 거 팔을 때는 분리해서 팔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런 사항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할 때는
뭐 증여, 상속 그런 거 있을 때는 세무사 친구가 있어갖고 불러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은 상당히 저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부동산, 세무사 있어야 돼요. 머리 복잡해져서. 머리가 안 아프지. 그 친구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예? 부르기만 물어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금융 전문가. 금융 전문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금융 전문가에 속하겠죠. 37년 했으니까. 이제 제 후배가 저기 파주에다가 호텔 부지를 산다고 이제 그래요. 금매로 30억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야겠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선배님. 저 호텔 부지가 좋은 거 있어서 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은 가지 말고 나한테 들려, 일단. 그거 한번 감정해보고 사자. 그, 이게 나대지를 갖다가 이게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한번 해라. 그때 감정을 해보니까 22억이 나오는 거예요. 30억 금매인데. 이게 22억은 우리가 30억짜리를 갖다가 감정을 하면은 70%, 80% 감정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30억은 금매가 아니라 정상 금액이야. 정상 금액.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아무리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 다 대출까지 합치니까 25억분이 안 된다고 얘기해봐라 한번. 예?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대출받고 아무리 구해도 25억분이 안 돼서 25억분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파는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더니 두 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네? 가격을 모르잖아요, 가격을. 그래서 금융 전문가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전문가, 의료 전문가. 그래서 이 다섯 명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10년은 앞당겨 갈 수 있어요, 이게. 자, 이거 수익률 나왔습니까? 네. 내가 생각을 기울 너무 많이 주니까. 그 저기 저 스마트폰으로 해도 계산 금방 되는데. 자, 한번 맞추시는 분 몇 프로요? 25%요. 예? 네? 25%.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맞추는 분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제가 강의를 수백 군데 갔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객관식으로 되니까 맞추더라고. 예? 네? 객관식으로 되니까. 예? 네? 25% 아니에요. 2.5. 저기 이제 그러면 이제 저 다 틀렸습니다. 네, 답을 가르쳐 주는데 저 30만 원 아니 저기 300만 원 나누기 650만 원 해 보세요. 이제 46.1%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적금이잖아요. 저 다달이 1,200만 원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매월 650만 원이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650만 원이. 계산해 보면은 예? 650만 원.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모르겠어요. 왜냐면 12 더하기 1 나누기 2 그러면 6.5잖아요. 예? 그래서 저 1년간 머무른 돈은 650만 원에 머무른 효과가 있어서 300만 원이 저기 650만 원을 저 1년간 저기 맡기니까 300만 원이 되었다. 그래서 46.1%예요. 근데 맞추는 분이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나오는데 이게. 답 들어도 모르겠어. 예? 답 들어도 모르겠어. 들어도 모르겠어. 다 이제 인터넷에서 아셨죠? 이게 왜냐면 매달 100만 원씩 부었잖아요. 매일 예. 매달 100만 원씩 냈잖아요. 그게 650만 원을 저 1월 1일 날 맡겨 가지고 다음에 1월 1일 날 찾은 효과하고 똑같다. 이거 매월 적금 넣은 게. 그잖아요. 매달 100만 원씩 넣으니까. 근데 그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익률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제 금융 사기가 요즘 많은데 사기 종류가 유사 여수신 해가지고 막 확정금리 보장해준다, 뭐 대출 싸게 해준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테마주다, 뭐, 미상장주, 뭐, 10배 오른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 어느 경찰서 정보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저, 박사님, 저, 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공무원 생활 힘들다고 1억 투자하면은 10억 만들어준다고 미상장주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까? 물어봤어요. 예? 동창회 때 한 번 봤다고 그러더라고. 예? 한 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 봤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예? 아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죠? 공짜 하는 짓. 예? 공짜 좋아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했잖아요. 예? 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피싱 사기라고 해가지고 동네에 보면은 막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죠. 뭐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은 저기 피해를 보면은 그 가까운 뭐 지구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십시오. 근데 경찰관이 나는 파밍이나 스미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파밍, 스미싱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동네 가면 프랑카드 많이 붙어 있던데 이게. 이제 보이스 피싱은 알겠죠. 전화로 하는 거니까. 예? 이제 이 파밍이나 스미싱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저 당첨됐습니다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저기 입력을 하잖아요. 뭐 인적사항 입력하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저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가짜 홈페이지가 똑같은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래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경품 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짜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스미싱 파밍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사? 예? 근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출 사기도 많은데 대출 사기는 우리가 저기 S119 FSSOR KR 이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그 등록업체 조회도 되고 이 대출 소개하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막 아 이렇게 해서 뭐 예? 중개 수수료 뭐 서류 보내고 받고 하는 수수료가 있다.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면은 사기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고객한테 저기 대출 수수료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기는 이제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뭐 불법 금융 광고. 이게 막 보면은 뭐 요즘 뭐 저기 저 TV가 막 여러 개 유선 방송 있고 해가지고 막 광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럼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과대 광고도 있고 고금리 수취하는 것도 있고 이제 막 휴대폰을 해서 뭐 누구나 있으면 대출해 준다. 그 다음에 뭐 그 카드 대금 대신 납부해야 됩니다. 뭐 프랑카드도 붙어 있고 명함 같은 것도 엄청나게 주잖아요. 이게 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 사고 판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금 보장 뭐 확정 수익률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현혹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사기도 상당히 많은데 제 사촌동생이 그 충주에 경찰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교관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발령이 났는데 자기 서울에 사는 집보다 그 교관 숙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다가 집을 큰 걸 하나 얻었어요. 전세로. 근데 전세를 가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뭐예요? 주소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동생은 경찰관 돈 떼먹겠어. 그리고는 주소를 안 옮기고 서울 주소다 놓고 그냥 몸만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고스란히 손해 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전세를 갈 때는 반드시 주소를 이전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부동산 매매 이제 사기 사례가 뭐냐면은 월세를 얻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매매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월세 얻어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갖고 월세 얻어갖고 전세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전세를 얻거나 매매를 할 때 뭘 확인해요? 주민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이 두 가지 확인하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가 뭐 압류가 됐나 뭐가 됐나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확인하고 다른 거 확인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주민등록증 만드는데 10만 원이면 만든다고 하더라고. 예? 그러면 저 등기부 등본은 아무 데서나 열람이 되죠. 주소만 알면은. 예? 그러면 가짜가 팔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얻거나 집을 저기 살 때는
오래전에 얘기하지 말고 내일 계약을 한다면 전날 저녁 때 부동산 사무실에다 전화 거는 거예요. 내일 오실 때 집 주인이 등기 권리증하고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 좀 가지고 나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등기 권리증은 집 주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은. 우리가 이제 집문서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등기부 등본하고 등기 권리증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걸 해 주셔야 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거 살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인천 쪽 그런 데서는 501호를 5명한테 분양한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등기 권리증이 없잖아요. 분양 계약서만 있지. 예? 입주할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를. 그 다음에 이제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직장조합 아파트 사면은? 그 사람이 그 지역, 직장에 다닌지만 알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파는지 아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 소유가 없잖아요. 소유가 없잖아요. 직장조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옛날에 제가 이름 드릴, 저, 어디 직장이 이름 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사채 쓰고 힘들어가지고는 그 조합, 직장조합 아파트를 5명한테 팔고 도망가서 해요. 직장조합 아파트를 5명한테 팔고. 그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지역조합에서도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지역조합도 자기 소유 등기 권리증이 없어요. 내가 어느 지역의 조합원이라는 말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받거나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 그런 거 아파트 그런 거 살 때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기 권리증하고 재산세 영수증 그런 거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제 벌은 저 호박벌이에요, 호박벌. 그 호박벌은 그 몸 구조상 어떤 경우든 날 수가 없대요. 몸이 크고 무겁고 날개는 적고. 근데 호박벌이 잘 날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못 날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벌들이 날아다니니까 나도 날 수 있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 본 거예요. 근데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벌은 다른 벌보다 3배 내지 4배의 날개짓을 한대요. 그래서 빨리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냐? 몸 구조는 날 수 없지만은 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도 미물인 벌도 그러는데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무한한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새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편안하게 보이죠? 막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비가 오고 하는데도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도 즉시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가. 이게 사람도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 그쯤이야.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물인 새도 이러는데 사람이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평소에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이와 벌처럼 새처럼 예? 긍정적인 생각과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강사님 나오셔서 뭐 이렇게 다른 다양한 주제를 하셨지만 오늘은 또 이게 색다른 또 이게 또 금융 쪽으로 또 이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반응도 좀 뜨겁고 질문이 역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질문이 하나 많으면 두 개인데 오늘 질문도 정말 많고 야 정말 그 37년을 근무하셨으면 정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자타공인 최고 경제 전문가신 거네요. 그죠? 네. 어떻게 뭐 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자격증도 막 아까 20여 개를 예. 그 정도 예. 갖고 계신 분이 뭐 계시나요? 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주변에도 예? 훌륭하신 예.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겸손하시고 예. 여기 저희 고혜성 쇼에 방청객으로만 한 20번 넘게 오시지 않으셨나. 예. 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그동안 출연하셨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으러 이게 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뭐 한두 분은 여기 출연을 목적으로 저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게 뭐 한두 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계시는데 이렇게 정말 초심을 잊지 않고 한 뭐 한 7개월 넘게 지금 계속 꾸준히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마 서승희 선생님 말고는 정말 가장 많이 또 와주신 또 손님이 아닌가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 하여튼 그 배우는 그런 항상 자세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진정한 명강사십니다. 예. 네. 그리고 왜 또 제가 명강사라고 제가 또 오늘 또 한 가지 또 증거가 명함을 아까 받았는데요. 명함이 오돌토돌한 게 있어요. 예, 네, 이 오돌토돌한 게 왜 오돌토돌할까요? 예, 네? 네. 이 맹인분들을 위해서 저는 처음 받아봐요. 예, 네. 네. 맹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시고, 야, 이 뭐 사연이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사연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전주 지점장으로 발령 나서 갔는데요. 네. 제가 고객분의 한 고객 중 이제 한 분이 아, 시각장애인이 계신데 그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다. 근데 자기하고 절친인데 지점장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찾아오셔서 약속해놨으니까 사무실에 방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각 그 장애인한테 명함을 줘도 의미가 없고 그 말로 하면 금방 잃어버릴 것 같고 이게 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가 점자로 인사말을 써서 줄까? 야. 그렇게 하다가 아, 명함을 새겨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점자 명함을 새겨가지고 이제 그 시각 장애인한테 갔어요. 갔더니 제 손을 잡고 안 놓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무 고맙다. 야. 그러더니 참. 자기 부인을 막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지점장님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났는데 모든 거래를 국민은행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점자 명함을 했는데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막 구의원, 시의원 막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시각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써주면은 되게 이렇게 좋아하더라. 그랬더니 그때 의원님들도 많은 분이 그대로 따라서 또 예, 만드셨다고. 예, 예, 예. 이야 정말 너무 그래서 그분이 한 천억 정도 하셨다고. 아니 그냥 제가 여쭤 어느 정도 하여튼 그때 그때 이제 저희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희 지점에 가장 큰 고객이 됐습니다. 최고 VIP. 예. 야 이거 정말 명함 투자하는 비용은 뭐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참 야 이렇게 하기가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이런 거 하나를 어떻게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박사님 아니고서야. 근데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박사님 덕분에 또 많은 또 의원님들이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은 또 맹인분들, 장애인분들도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또 대한민국이 그나마 더 박사님 때문에 아름답게 지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정상인들도 이 명함을 받으면 따뜻한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주시는 그분 자체를 되게 존경심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정상인한테만 줘도 그리고 또 장애인 가족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하여튼 이 명함 보고 제가 하여튼 너무 놀라운 또 하여튼 그런 일화를 제가 아까 들었고요. 저랑 또 비슷하신 게 그 은행장이 되고 싶으셔서 이제 상고를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은행장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그냥 집안이 어려서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은행원이 되려고. 저도 상고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저랑 또 공통점이 있으신데 근데 은행장의 꿈이 언제까지 있으셨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또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또 강의 쪽으로 돌리신 건지 저기 은행장 꿈이 제가 이제 접은 게 저 40살에 접었습니다. 일찍 접으셨네. 네,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보니까 그 지점장 하시면서 아 지점장은 제가 44살에 됐거든요. 아 그 전에 지점장 되신 지점장은 무난히 할 것 같은데 은행장은 그게 왜냐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없고 일로서 승부를 하고 이제 이게 실력으로서 승부를 걷는 것은 이제 그 한계가 거기까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점장 하면은 이제 되겠고. 아 예를 들면 뭐 은행장까지 하려면은 어디 뭐 누구 뭐 밥도 사주고 뭐 자꾸 뭐 이렇게 골프도 치고 하여튼 뭐 약간 그런 겉모술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한가 보죠.
아니죠. 네? 이게 뭐냐면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정권에 협조한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관장이나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이제 자기의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예. 정치적으로 뭐 하든 예. 막 이렇게 휩쓸리고 그런 것도 예. 싫어하셔서. 예. 아,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은행장님 되신 거 못지않게 예. 지금 뭐 박사님도 학위도 취득하시고 자격증도 많이 들고 또 활발하게 또 강의도 다니시니까 예. 더 어떻게 나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은행에 이제 임원 됐던 것보다 지점장으로서 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지점장이 권한이 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그런 것은 지점장이 직접 하는 거지. 고객을 상대하니까 네. VIP 분들도 네.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교감 교장 안 하겠고 안 하신다는 분도 있잖아요. 네. 교단에서 네. 저 제자들을 가르치겠다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저 현장에서 이제 고객 접점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여튼 뭐 지금 앞으로 이런 상식을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까 저는 깜짝 놀라게 그 카드 그 뒤에 그 서명만 안 해도 그 나중에 그 보상도 많이 못 받는다고 오, 깜짝 놀랐어요. 저 한두 개 안 쓴 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써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야 전국적으로 이걸 많이 좀 알려드려서 정말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일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강사님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궁금한 게 제가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37년을 은행에 계셨으면 과연 대출을 어느 정도나 받으실까? 만약에 대출 받고 싶다고 은행에 국민은행에 얘기하면 제가 이제 네. 지점장이었을 네. 때 이렇게 보니까 각 은행에서 네.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은 네. 2억을 신용으로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각 은행마다? 예, 네, 은행에서. 그 은행이. 팩스가 오더라고요, 팩스가. 은행이 그러면 10개면은 20억을? 아니죠. 네? 왜냐면 이제 한도가 2억이면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한 군데에서 받았으면 아. 이쪽에서 못 받는 거죠. 아. 내가 신용 한도가 네. 네. 2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네. 우수한 사람들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신용 예신 그래요. 아, 그러면 최고 VIP인가요? 2억이면? 예. 네, 네. 아. 근데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개업하고 있으면 네. 뭐 3억까지 닥터론 해가지고 네. 3억까지 해주고 그랬었죠. 아. 최고로 이게 하는 게 한 2억 정도, 예, 한 3억 정도? 예, 예. 아, 고선이 최고구나. 예, 예. 야, 저는 예전에 한참 빚 있을 때 200만 원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저는 지금 신용카드를 안 쓴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누가 하도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신용카드를 그분이 그 자르는 운동을 하시는 분을 제가 책에서 받아야 될 강의들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있는 걸 다 잘라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다 쓰지 말자라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카드가 어떤 사람은 지갑에 13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은행에서도 카드가 막 5개, 6개가 되잖아요. 뭐 제휴카드별로. 그래서 저는 좀 법을 고쳐서라도 1인당 카드가 2개 정도만 있어요. 아, 2개 정도만? 2개 정도만. 아, 법으로? 예. 왜 그러냐면은 한 은행에서도 카드가 막 다섯, 여섯 개다 보니까 세 개, 네 개 은행만 하더라도 막 13개, 15개니까 사람이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막 쓰고 싶잖아, 또. 소비 충동을 느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또 저 카드 돌려받고 계속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드도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13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유, 13개 지갑에 다 들고 다니면 무거워서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그래서. 아니, 보통 근데 4개, 5개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것도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는 없는데, 지금 한 2개 이상 있으신 분. 이야, 지금 뭐 90%가 2개 이상. 아니, 2개도 많고 그냥 하나만 그냥 제가 주거래로 자주 하는 은행에 딱 한 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이용하는데 마그스타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가 아, 비상용으로? 사용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정도는 있어야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의미도 있습니다. 백화점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할인 혜택 때문에? 네. 아, 롯데 것도 있어야 되고 현대 것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 제휴 카드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도 13개는 필요 없잖아요. 13개는 필요 없어요. 몇 개까지 그럼 괜찮으신데? 4개 정도요? 백화점에 이런 아, 4개 정도? 예. 한 4, 5개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은 2개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 지금 또
우리 또 방청객분들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네, 여러 네. 백화점이 있어서 할인 혜택을 다 받으려면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정답은 없고 네, 정답은 없는 네, 정답은 네. 없고 뭐 한, 네. 나는 한 백화점만 간다 매니아다 네. 나는 뭐 현대 한, 한 백화점 이거 뭐 하나만 있으셔도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가장 제가 예전부터 의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카드를 신용카드를 잊어버리고 하면 그걸 마음대로 결제하고 쓸 수가 있잖아요 현재. 예, 좋아 쓸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은행을 가서는 꼭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체크카드든 뭐든 빼서 쓸게 이렇게 예, 막 예, 안전하게 해놨는데 예, 예. 왜 식당에든 어디 가든 그냥 비밀번호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거를 비밀번호를 하게끔 만들면 본인 아니면은 못 빼나 못 사 먹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카드에다가 사진을 최근 사진을 붙여가지고 네. 그 본인 아니면 카드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아니 어떻게 보면 좋겠는데 주민등록증보다 네. 주민등록증 네. 잊어버려야 네. 뭐 크게 문제 안 돼요. 네. 근데 카드는 바로 뭐 전 재산이 네.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왜 여기는 네. 주민번호 뭐 주민등록증보다 더 막 네. 그렇게 사진도 없고 저는, 아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저는 이제 사진을 네. 붙였으면 더 좋지. 네. 왜냐하면은. 그이 비밀번호를 하려면 이제 비밀번호 인식 장치 이제 기계 장치도 필요하고 시스템이 이제 바뀌고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들지만은 카드를 갖다가 다시 만들 때는 거기다 사진을 붙여서 해고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 가맹점에서도 본인 확인을 사진이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사진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네. 예전에 어떤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친구랑 제가 후배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카드사들이 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쉽게 많이 이렇게 소비가 네. 일어나게끔 하려고. 편하게. 그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행 가서 다 비밀번호 안 하면 돈 못 빼잖아요. 네. 근데 왜 카드는 그렇게 단순하게 네. 막 100만 원에도 200만 원에 마음대로 그냥 네. 내 카드를 누가 가져가서 잠깐 옆 사람이 가져가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사진이라든지 제가 얘기한 이런 비밀번호 뭔가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박수 한번 어예 맞잖아요. 예, 예. 아니 도대체 예. 카드사만 지금 엄청 배불리게 하고 카드사는 안 망해 보면은 그죠? 그쵸. 카드를 빌리는 신용을 자꾸 이게 대출 얻어서 쓰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저신용자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 또 박사님이 많이 또 문제를 또 아시니까. 좀 이렇게 개선의 그런 좀 뭔가 방법을 청와대에 건의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이거 질문을 해도 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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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카드를 이렇게 신용카드를 내면 그 주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을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그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법적으로 원래 돼 있다고? 예, 법적으로 아~ 그 본인 신분을 확인을 한 후에 카드 결제를 하도록 돼 있다고 저는 아, 원래는 법에 그게 돼 있어요? 네, 원래 법에. 오~ 미국에서 물건 살 때 네. 여권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법적으로 하여튼 제도가 있다면 더욱더 그걸 실행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제 본인 확인한 절차가 그 본인 그 확인 신분증을 안 보더라도 그 아까 얘기했던 사진이라든지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하게 된다면 철도청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데 같은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데가 그렇잖아요. 있고 거기 하잖아요. 안 하는 네, 데도 있고 그래요. 이제 비밀번호를 요구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장치가 있어서 본인이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이렇게 패스가 되도록 이제 그런 이제 장치도 이제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사진으로 하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네. 좋고 네. 최근 뭐. 사진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카드를 신청서에다가 할 때 사진을 찍어서 그놈을 갖다가 그 카드에다 넣어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강연 중에도 얘기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뭐 과대 광고 TV에서 막 네. 나오는 네. 대부 네. 업체 네. 그런 광 네. 그런 쪽으로는 이용을 하지 말아라. 네. 근데 그게 사람 심리가 돈은 당장 없고. 뭐 차비도 없고 그럴 때는 이게 솔깃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진짜로 휴대폰만 있으면 무조건 무슨 200, 300만 원 해준다고 막 나오더라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긴급히 필요하면 하는데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게. 아 상환 계획을 철저하게. 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빌리면은 제가 이달 월급에서 50만 원 갖고 6개월 동안 내 이렇게 갚겠다. 긴급자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품 가방 그 400만 원짜리 사려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저 갚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광고가 저는 진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거를 좀 너무 TV 광고가 많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세뇌를 당하니까 쓰게끔 만들어요 지금 세상이. 6살 7살 먹은 애들이 CM송을 부르고 다니니까 지금 제 전체 광고량의 10%가 넘어요. 이게 아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지금 봐봐요. 저 유선 방송 보면은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일 광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보험하고 암보험하고 대출 광고. 아니 암이 생기겠어 자꾸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나는 암이 없는데 자꾸 암 얘기하니까 아 왠지 계속 불안하고 왠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나치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아 좀 이게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신용자 해가지고 이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면은 제가 이렇게 그 저신용자가 이렇게 구제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제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캠코라게 해가지고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지점장이었을 때도 그 저신용자 돼갖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이제 이렇게 알선을 해줘서 이제 이렇게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기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게 정권 이게 교체기마다 뭐 빚을 탕감해주고 막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빚을 탕감해주고 신용불량자를 해제해준 사람이 다시 신용불량자로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한번 신용불량자가 됐으면은 그냥 그 끝까지 가야지 이게 구제해주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빚은 끝까지 가야지 맞지. 그래야 왜 그러냐면은 정의 사회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끝까지 이게 가야지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가되 조금씩 나눠서 아니면 뭐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이제 탕감하는 것도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따라서 탕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박하고 뭐 카지노 가서 했는데 그런 걸로 또 막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서 뭐 진료비로 들어갔다. 뭐 인간적인 그런 돈은 좀 탕감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 빚이 많은 사람 막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있는데요. 그분이 주빌리 은행인가? 네? 주빌리 은행. 주빌리 은행 안 들어오면서 외국에서 그런 부채가 많은 사람들을 그 원금이 7%만인가 보면 갚으면 그걸 사채를 다 뭐 삭감했나 출범했다고 주빌리 은행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파산이나 뭐 개인 회생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빚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20만 원씩 5년을 갚으면은 1억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씩 5년 하면은 120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채권자들은 10분의 1 정도만 채권이 동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해서 자기가 그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원씩 5년을 갚으면은 1억을 면제해 주고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행도 마찬가지처럼 그 사람 능력이나 해 가지고 뭐 10%만 갚으면은 100%를 갚은 그걸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하면은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저기 은행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체를 3개월, 6개월 하게 되면은 이 채권을 그 신용정보회사라든지 대부업체한테 이게 넘겨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100만 원이 빚이 있다고 하면은 그 넘길 때 얼마 주고 넘기냐면은 11만 원, 12만 원을 넘겨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연체 금액 하면은 140만 원, 5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에서는 11만 원에 사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엄청 많이 남는 장사네, 그 사람들은. 근데 다 회수 못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야, 13 중에 하나만 회수해도 원금 쪽이 되는 거네. 야, 하여튼 오늘 정말, 오늘 관심도가 그 어떤 강사님 모실 때보다 더 뜨거웠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드리면 어떻게 뭐, 처음 한 3분은 무료 상담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박사님한테 이게 뭐, 안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예. 어우, 야, 이렇게 또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 있으니까, 뭐 다 지금 저장, 막 사진 찍으시는데. 어떻게, 뭐 처음에는 무료 상담으로 좀 진행되다가, 유료로 전환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저기, 지금 저 일반 사람은 안 되고요. 아주 지금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저신용자 해가지고 빚이 많아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료로? 예. 아, 무료로? 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여튼 인간적인 정말 가슴이 따뜻한 우리 박종태 박사님과 즐거운 토크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